우리 속담 중에서 재미난 표현들이 꽤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안될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재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뭘 해도 되는 놈 있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죠. 재수 좋은 사람 뭘 해도 다 척척 되더라. 어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질문드립니다. 정말 재수 때문입니까? 재수가 좋아서 되는 것이고 나빠서 안 되는 것인가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 삶의 방식에 분명히 구별이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되기도 하고 또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귀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160km 정도입니다. 성인 남자라면 일주일 정도면 대략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0일에 걸쳐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 열두 정탐꾼이 살펴보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열두 정탐꾼의 보고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10명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절대로 정복 불가라고 말을 합니다. 단두 명만이 들어가자 정복할 수 있다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10대 2가 아닙니까?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버립니다. 백성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냥 흐드러졌으면 이 사람들이요, 모세자리로 제껴버리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 떠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을 불신한 이 일로 인해서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아주 혹독한 징계를 받습니다. 목전에 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전전하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1세대, 부모 세대는 사라져가고 죽는 거죠. 멸절당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로, 제2세대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한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요, 동세대가 다 죽는 40년 동안 은혜로 생존합니다. 또, 제2세대, 자녀 세대와 함께 이두 사람은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되는 자와 안 되는 자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자, 먼저 안 되는 자의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비교 의식입니다. 비교 의식. 12명 정탐꾼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다를까 할 정도로 서로 간에 너무나 입장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자,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결국 이들은 무엇에 입각하여 보고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본 것. 자, 예를 들어서 1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아낙 자손도 보았다. 이 거인족처럼 신장이 거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최홍만 같은 그러한 장대한 아낙 자손을 봤다. 그 외에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보기에 모두가 강력하다. 그들의 살고 있는 성읍도 난공불락으로 보인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명 정탐꾼의 보고에는 보다, 보다, 보인다, 보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동일한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다섯 번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매달리니까 결국 비교의식의 무서운 덫에 덜컥 걸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13장 3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러한 그들의 보고에 온 백성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함께 안 되는 길,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교의식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또 흔들었던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은 은혜의 삶, 축복의 삶, 평강이 가득한 삶, 이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의식에 한번 사로잡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가정과 배우자, 이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 자식을 보면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 자신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남들과는 구별되는 성격과 성향과 여러 은사와 재능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 자체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 감사와 행복은 실종되어 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채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이 비교의식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비참하게 만들거나, 비교의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비참하게 만들거나, 정확한 정의를 내려준 겁니다. 여러분, 상대와 나를 비교합니다. 내가 낫다 싶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머리를 뱀처럼 탁 들고요 뻣뻣해집니다. 반면에 비교의식이 발동했는데 상대보다 내가 못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어떤 목사님도 말하기를 사람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널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널뛰기를. 이 역시 기막힌 표현이죠. 오늘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비교의식으로 한 주 동안 힘들어하면서 때로는 교만해지거나 때로는 비참해진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한 주간 내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막 널뛰기를 하다가 피폐해지고 피곤해져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우리는 경중은 다 있지만 다 비교의식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지치고 갈등하고 때로는 우쭐대면서 참 그렇게 휘청거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비교의식이 왜 일어날까요? 오늘 10명의 정탐꾼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비교의식은요, 보는 것 혹은 보이는 것, 이것 때문입니다. 보는 것, 보이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자분들 어떠십니까? 뭐 제가 뭐 하나 콕 집어서 그렇지만 샤넬백, 샤넬백을 누군가가 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비교의식이 나에게 그 샤넬백을 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 확 밀려옵니다. 저 여자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뭐 하여튼 저렇게 저런 걸 메고 있는데 나는 말이야 이러면서. 남자들은요, 비교의식이 종종 차입니다. 차, 근사하고 크고 멋진 차. 아,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잘난 것 없었는데 저 녀석이 나보다 큰 차를 타고 근사한 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 보는 거. 부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 자녀죠, 자녀. 남의 자녀. 그 남의 자녀 보면서 우리 자식은 왜 이 모양이 꼴일까?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남녀공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모 때문에 우리는 비교의식에 걸려들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다 쏟아버려요. 가정에서 누릴 기쁨을 다 쏟아버립니다. 내 인생에서 누릴 감사를 다 쏟아버립니다. 인간관계에서 누릴 만족을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교의식으로 피폐해지고 또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에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막 이러면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불특정 다수를 때로는 괴롭히고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끔찍한 사건과 사고의 소용돌이로 밀어넣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작년 3월자 신문입니다. 앤디 맥도엘이라고 하는 65세의 미국 여배우 인터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제가 그걸 딱 요럴 때 써야지 하면서 스크랩을 해놨었어요. 저분은요,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원조격인 분입니다. 앤디 맥도엘. 이분이 말하기를 자신은 젊어지려고 노력한 것에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지쳐버렸다. 나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늙고 싶다. 남 신경 안 쓰고.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여배우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자기보다 어리고 젊고 싱싱한 그냥 그 젊은 여배우들 막 올라오는데 자기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명예와 이 위치를 내가 놓지 않고 지켜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녀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나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못 만나지 않습니까? 영화도 뭐 하여튼 주춤주춤하니까 섭외도 잘 안 들어오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혼자 처음에는 염색 다 빠져가지고 희끗희끗해지고 허해지는 머리를 거울로 바라보면서 자괴감도 들고 이게 뭐야 하면서 굉장히 막 힘든 마음이었지만 나중에 점점 시간 가면서 그래 이게 나지 이게 원래 나야 마음이 점점 편해지고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경쟁하면서 쫓기듯 불안하게 내 자리 놓치면 안 돼 이러면서 후배 여배우들로부터 치이고 눌리고 막 그냥 쫓기던 그 각박하던 마음 이게 이제는 늙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사라지면서 오히려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슬슬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흰머리로 지내고 늙어가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난 사람이다 난 사람이야 단지 한 사람의 여배우가 아니라 삶의 인생 경륜을 통해서 이분은 철학자가 되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는 것 혹은 보이는 것에 휘둘리면서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썩을 것들 언젠가는 무너질 것들 저거 가지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우월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타나면 또다시 열등감과 내가 못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늘 변하고 바뀌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봐야 할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꾸 세상 것 바라봅니다. 썩어질 것 바라봅니다. 욕심 가득한 마음으로 쓸데없는 것 바라봅니다. 그러니 비교의식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꽁꽁 묶여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
받았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몸짓기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히셔서 마지막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 영원한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져 갈 것들, 세상의 것들,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고 넉넉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기쁘고 찬양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교계에서 뭐 잘 알려진 분이죠. 아, 은혜 많고 진실한 분이다. 저도 한번 만나봤더니 진짜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예전에는 심각한 열등감과 또 자괴감에 그냥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네로라는 설교자들은 설교가 정말 너무 은혜롭고 사람들이 반응도 너무 좋고 설교가 정말 특별한데 자기는 너무 평범하더라는 거예요. 힘도 없고 특별한 내용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평범하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실망감이 스스로에게 쌓이고 자괴감이 들고 이 비교의식에 완전히 얽매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전서 1장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무능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드러내신다. 이것을 그가 읽으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은사 없고 설교도 특별할 거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무언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아, 이렇게 자신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덫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근데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분을 귀하게 멋지게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져 갈 것,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비교의식에 덫에 걸려가지고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대신에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교의식에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 제대로 멋지게 아름답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10명의 정탐꾼들, 이 안 되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말 보면요,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말이 너무 부정적, 패배주의적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심지어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적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을 뿐입니다. 메뚜기와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하다 여겨주시고 뽑고 뽑은 친백성 삼아주시고 열방을 위한 제사장 민족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정말 존귀한 자들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희는 나의 사랑이요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 자기들을 그렇게 귀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두 명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보세요. 너무나 다릅니다. 13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현실을 두고 이렇게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 생각은 뿌리이고 말은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고 긍정적 믿음의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외신보도 보니까요, 얼마 전에 아주 특별한 기사가 하나 실렸더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삶은 특별, 참아라, 모든 게 괜찮아진다. 철제 산소통 속 72년, 멈추지 않은 도전. 이 아이언 렁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아이언맨 말고 아이언 렁, 쇠로 만든 철제 이 인공 폐와 같은 거예요. 그 속에 사람 집어넣고 숨 못 쉬는 사람을 인공적으로 숨을 쉬게 하는 쇠로 만든 통입니다. 아이언 렁. 근데 이 철제 산소통 속에서 이 사람이 무려 72년을 살았습니다. 7년 2개월 아니에요? 72년. 폴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분이에요. 1952년 미국 전역에 소아마비가 창궐을 했습니다. 창궐을. 그 당시는 소아마비 백신이 일반화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하여튼 막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근육이 쪼그라들고 발달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걷지 못하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세게 왔어요. 이것이 목 아랫부분은 전부 다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능까지도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특수 제작한 저 아이언 렁, 저 철제 폐 속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5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다가 72년 동안을 저렇게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거 참. 근데요, 보통뿐이 아니에요. 목 아랫부분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입에다가 연필을 물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33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봅니다. 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또 손으로 글을 못 쓰니까 입에 이렇게 뭐 하여튼 딱딱 찍는 거 하나 이렇게 물고는 그걸로 자판을 찍어가지고 8년에 걸쳐서 자기의 회고록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이분이 72년 후인 78살에 별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엄청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손이 움직이지 않아 누군가를 만질 수 없고 예외적인 때를 제외하면 누구도 나를 만지지 않아 절박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 하지만 말하면서도 눈물 날 것 같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삶이란 정말 특별한 것이다. 조금만 참으라. 모든 게 괜찮아질 것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건 사는 게 죽는 맛 못해 누가 나 좀 죽여주세요, 이건 저주받은 삶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하잖아요. 삶은 놀랍다. 너무 귀중한 거다. 고생스러워도 조금만 참아라.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몸은 죽은 것 같지만 생각이, 마음이 펄쩍펄쩍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힘을 주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들으면 힘 빠지는 말, 불신앙적인 말, 원망, 불평의 말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까? 결국은요, 속에 있는 것이 말로서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말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모판인 생각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생각이 여러분 생쥐를 보면서 귀엽고 아기자기한 미키마우스가 되도록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채워놓고 차곡차곡 채워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면서 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잘라내야 돼 가지치기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미키마우스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미키마우스를 만든 월트 디즈니가 20대 청년 시절에 너무너무 먹고 살 게 없고 그림 그려도 팔려나가지 않고 완전히 노숙자 신세가 됐습니다. 너무 고달파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나옵니다. 누구십니까? 예, 저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만화가입니다. 너무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노숙자 생활은 할 수 없고 이 교회에 창고라도 있으면 저를 좀 거둬주세요. 제가 거기서 좀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교회 창고를 내줬습니다. 허름하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젊은이에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 월트 디즈니 청년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그때부터 용기를 냅니다. 그 허술하고 너절하고 지저분하고 먼지 풀풀 나는 교회 창고에서 그가 거기서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를 준비하다가 쪼르르 기어다니는 생쥐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부정적 생각이 드십니까? 절망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낙심된 생각 가득하십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남 힘 빠지는 말 자꾸 튀어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자꾸 채워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내 생각에 무엇을 채워넣느냐의 싸움입니다. 세상 생각, 욕심, 정욕 이거 채워넣으면 말이 쓰레기가 됩니다. 더러워집니다. 반면에 말씀을 채워넣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남을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들이 자꾸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10명 정탐꾼, 즉 안 되는 자들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요 비교의식과 그리고 부정적 언어에 완전히 잠식당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되는 자들, 즉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매사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의 판단을 기준으로 선택과 결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보세요.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저는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이 늘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묵상하면서 되는 자의 특징을 세 번째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간단하게 영어로 G-Factor라고 G-Factor 이 G는 God입니다. 하나님, God, Factor,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 요소, 하나님 요소, G-Factor, God Factor. 다시 말해서 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을 해도 하나님 중심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근거하여 생각을 하고 판단과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들에게는 G-Factor, God Factor, 하나님 요소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은 뒤에 이 사람이 타던 휠체어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휠체어예요. 뭐 별로 특별할 거 없습니다. 저게 경매에서 여러분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4억 원. 4억 원에 팔렸습니다. 제가 저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자녀이다. 하나님 소유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돈 좀 없다고 해서, 몸 좀 약하다고 해서, 가진 것 좀 없다고 해서, 남들처럼 겉으로 내세울 것 없다고 해서 기죽고 좌절하고 낙심할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G-Factor, 즉 하나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력한 적들 앞에서 담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식과 부정적 언어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 되는 사람의 지름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요소, God Factor, 그 G Factor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단 하루만 하고 가도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집니다. 왜? 세계 최강의 대통령이 왔다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세계 최강이 뭡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주관자요 섭리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행하여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먹을 딱 쥐고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리라. 할렐루야. 되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